안녕하세요. 우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초월함수 극한에 갖고 이제 초월함수란 거는 지수함수라든지 또 로그함수라든지 삼각함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사인, 코사인이나 뭐 익스포넨셜이나 AX 또는 로그 나온 거 있죠. 또는 LN 이런 거. 자, 이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거 하나 체크해 보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더하기 x, 1 오브 x, 이거 2로 간다 그랬죠? 또 리미트만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똑같은데, 이걸 뒤집어주면 돼. 1 오브 x. 그래야 이게 0이 되니까. 이것도 뒤집어주면 되죠? 무한대 되니까. 이게 이런 꼴이거든. 1 더하기 0에 무한대. 이런 꼴이란 말이야. 정확히 말해서 여기 0이 아니고 0.0000 이런 거지만. 자, 이건 다 똑같이 2로 갑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요거는 했으니까. 리미트. x는 0. 이거는 그냥 x가 0으로 갔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그거를 앞에 그냥 말로 길게 쓰면은 복잡하니까 기호로 쓴 것뿐이에요. 자, 요거를 어떻게 고치냐면 1 더하기 2x 하고요. 여기 x분의 1, 여기도 1 더하기 x 하고 x분의 1 각각 줍니다. 이렇게. 자, 얘는 각각 분자 분모에 각각 곱해 줄수 있죠? 자, 이걸 가지고 계속 해 보자. 리미트 x는 0으로 가고, 자, 밑에는 1 더하기 x분의 1은 벌써 모양 됐지? 이거, 이 모양 됐죠? 이제 2로 벌써 갔어, 얘는. 근데 요거는 1 더하기 2x 하면요. 앞에서 했지만 요거 뒤집은 걸 써줘야 돼, 2x분의 1을. 자, 그걸 써줬더니, 여기는 원래 x분의 1이잖니, 그지? 자, x분의 1인데 이걸 2x분의 1로 써주면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지. 이건 캔슬해서 되니까, 그지? 그래서 곱하기 2가 여기 있으면 되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끝났네, 뭐. 자, 리미트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뭐야? 2로 간다 그랬죠? 이게 어떤 꼴이냐면 1 더하기 빵에 빵분의 1, 즉 무한대 이런 꼴이잖아, 그지? 1 더하기 빵에 무한대 이런 꼴이란 말이야. 이거는 다 2로 간다, 이렇게. 여기 2xx 똑같이 맞춰줘야 돼. x가 제로로 가면 2x도 제로 가니까 상관없어요. 그럼 2가 되고. 자, 2하고 제곱 붙었죠, 이렇게. 나누기. 자, 밑에도 마찬가지야. 자, 리미트 x는 0이다 했으니까 이건 여기 써먹어도 관계없어, 이렇게. 자, 이건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 2로 가죠, 2. 그럼 2제곱에 2로 나누면 이두개 있는 거 하나 나눴으니까 2가 되네. 그렇죠? 이게 답이 되죠. 오케이. 자, 이제 2번. 이거 나왔는데요. 아, 요거는 지금 요런 식으로 모양을 고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로피탈 정리를 쓰는데. 자, 여기 봐봐. 어떤 걸 했어? 여기가 이제 뭐 gx가 있고 여기가 이제 fx가 있고 해서 뭐 리미트에서 x가 뭐 어떤 값으로 가라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누구 계산해 봤더니 0분의 0 꼴이 나와. 자, 응 그러면 반드시 답이 있다 그랬죠? 답이 있다. 응 꼴이 나오면 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응 꼴이 나오면 로피탈 정리라고 이걸 무조건 미분을 한번 해주세요. 위에 거도 미분, 요거 밑에 분자도 미분, 분모도 미분. 그리고는 다시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여기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물론 조건이, 뭐, GA는 0, FA는 0, 응 꼴이 나와야 되고, 한번 미분한 거는 뭐 0이 뭐 아니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냥 응 꼴이 나오면 무조건 미분하면 아래로 미분해서 넣어주면 대부분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로피탈의 정리가 되겠죠? 자, 로피탈의 정리. 이거 많이 써먹어야 됩니다. 로피탈의 정리. 자, 이거 로피탈 정리로 바로 때려버리자. 이거 먼저 0을 넣어보면 2의 빵승 빼기 1에 밑에도 빵 나오니까 0이고 2의 빵승 1이지 1 빼기 1이니까 0분의 0 꼴, 응이 나오죠. 응, 그죠? 그래서 이거는 로피탈의 정리 쓰는 거야. 자, 리미트 다시 여기 써볼게. x는 0으로 간다. x, 2의 x 빼기 1. 자, 미분, 이거 뭐 순서상으로 사실 뒤에 나와야 되지만 자, 이거. 디퍼런셜 미분 때리면 그대로 EX 된다. 꼭 외워둬라. 자, A에, 여기 A고, 이제 요거 디퍼런셜 때리면 AX 그대로 하고요. LN A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LN X, 요거 미분 딱 때리면 뭐가 된다? 그죠? 1 오브 X, X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로그, 여기 A란 숫자가 X 왔잖아. 요거 미분 딱 때리면 요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곱하기 여기다 ln a분의 1을 곱해줘야 돼. 자, 요거 꼭 외워둬야 되겠어요.
수학은 뭐 공식의 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학자를 하려면 공식 많이 외운 놈이 장땡이다. 외워라, 외워, 이건. 자, 그럼 미분 때려보자. 0분의 0 꼴이니까 로피탈 정수. 위에 거 미분 때리니까 EX 미분 때리면 그대로 EX 그대로 가고. 숫자 1은 미분 때리면 0이니까 없어지니까 안 써도 되고. 자, X는 미분 때리면 1이 되죠? 그 다음 이제 리미트 X는 0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1하고. 자, 2의 빵승 집어넣어주면 돼. 2의 빵승이 뭐야? 1이죠, 그죠? 그러니까 1분의 1이니까 뭐 답은 뭐야? 1이 나오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의 답은 뭐가 된다? 1이 되더라. 자,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했다. 자, 그다음 요거 풀어보자 이제. 자, 2번, 1번.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극한값 한번 구해보자. 여기서 이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3의 무한대하고 4의 무한대하고 싸움인데요. 누가 크니? 압도적으로 4의 무한대 크겠죠. 같은 무한대라도 베이스 밑에 숫자가 3인가하고 4하고는 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4 무한대 입장에서 볼 때는 3의 무한대는 완전히 없는 거랑 똑같아. 거의 제로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3의 무한대 더하기 4의 무한대 나오잖아? 그냥 이건 4의 무한대랑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다풀때 지장이 없습니다. 이건 거의 0으로 보내버려. 자, 그럼 그런 식으로 해보자. 요거. 지금 여기 무한대로 갔기 때문에요. 요거는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가고, 4x하고 x분의 1 이렇게 해도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3의 x승 어디 갔느냐? 4x승에 비하면 너무나 작으니까 없애버렸다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 이건 4가 되네. 이제 리미트 x 무한 들어가고요. 캔슬 되니까 4 되니까. 이거 그냥 4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답이 4가 되겠네요. 4의 x승에 x분의 1 하면 4에, 이거 서로 곱하기잖아. 곱하기죠? 곱하니까 4하고, 이거 곱하면 뭐 x분의 x 1이죠. 그죠? 그래서 4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번 요거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리미트 x는 0으로 간다. 이런 말이니까 한번 써주고요. 이거 x분의 1하고, ln 1 더하기 x 이렇게 써도 관계없죠? 2분의 a를 2분의 1 곱하기 a 이렇게 써도 괜찮잖아. 똑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로그니까 로그는 이게 좀 홀라당 갈수 있죠? 리미트 x 이렇게 되고 ln하고 1 더하기 x하고 여기가 속으로 들어가면 요 위에 이렇게 올라타고 있죠? 자, 로그 여러분이 저기 앞에서 배웠을 텐데요. xn승 하면 어떻게 돼? n이 앞으로 굴러떨어지죠? 이렇게 로그 x 이런 식으로 쓸수 있잖아. 거꾸로 얘 들어가면 요 위에 지수로 들어간다. 자, 이러고 보니까, 자, 요놈 많이 봤죠? 이건 뭐야, 이거? 1 더하기 x분의 1인데 x가 0으로 가니까, 그죠? 요게 바로 e가 되죠, e. 어? 어느 놈이냐? 요 놈이잖아, 요 놈, 요 놈.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 그러니까 요거 e가 되고 앞에 ln 있으니까 ln하고 e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ln이는 뭐야? 1이죠? ln이는 1이다. ln이라는 건 ln은 정확히 말하면 로그 e, 자연 로그죠. 밑에 e가 있는 거야. 이거야. 서로 똑같은 건 1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건 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 요거. 3번. 여기도 0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2의 빵승 빼기 1, 사인 빵인데요. 자, 사인 빵은 빵입니다. 빵. 2의 빵은 1이고 1 빼기 1. 빵분의 빵. 응? 응꼴이 나왔네. 아, 응꼴이다. 이거 답은 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에이, 미분 때려버리자. 미분. 여기 나온 김에 미분 또 외우자, 이거. 자, 사인 x 미분 때리면 뭐가 된다? 코사인 x. 자, 코사인 x 미분 때리면 뭐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사인 x. 자, 이런 건 여러분이 좀 장만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식들 꼭 장만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야지 수학이 순조롭게 쫙쫙 나간다. 이런 공식 못 외우고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로피탈 정리 쓰자, 요놈도. 그럼 리미트 x 이렇게 하고요. 자, 밑에 거 사인 x 디퍼런스 때리면 코사인 x가 된다고 방금 공식에서 했죠. 여기서 했죠.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느냐? 자, 2의 2x를 미분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대로 써줘, 일단. 그대로 써주고, 요 놈이 x가 아니잖아. 그럼 2x를 미분 때리면, x, 요거는 1이니까 그냥 2가 되죠? x 털어버리고 숫자만 되잖아. 그 미분 때린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써보면 2하고 2의 2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요 미분하는 건 뒤에 나중에 또 하긴 할 건데,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미리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아두면 나중에 하면 훨씬 수월하니까. 자, 그래서 쉽게 미분 때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는. 2의 2x 그대로 쓰고, 요거 미분 때린 2를 앞에 곱해주면 되고요. 요 빼기, 숫자.
숫자는 어떻게 돼? 숫자는 미분되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안 써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집어넣자, 0을. 그 밑에는 코사인 0이 되고요. 자, x가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위에는 2하고 2에 빵. 그렇죠? 자, 코사인 0은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요거 못 외우면 또 못 푸는 거야. 또 못 풀어. 아, 미치겠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막 탁탁 걸린 애들은 이런 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코사인 빵은 1이고요. 사인 빵은 빵이고요. 탄젠트 빵도 빵이다. 저번에 앞에서 할 때 이런 거 했잖아. 탄젠트 x는 x다. 사인 x는 x다. 단 x가 아주 작을 때. 그럼 0이 오면 0은 아주 작을 때죠. 0. 그러니까 다 0, 0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그냥 외워도 좋고요. 자, 외워, 이렇게. 자, 그러면 됐고요. 여기는 2. 요 2의 빵승은 1이죠? 그러니까 2. 이건 답이 2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의 답은 뭐가 된다? 요 놈의 답은 2. 자, 이번에, 요것도 해보자고. 자, 0 집어넣어라. 그래서 위에 ln에서 1 더하기 0이고요. 자, 밑에 2에 0 집어넣으니까 빵 빼기라니까 이거는 1 빼기 1이고, ln 1. 자, 로그 1이라는 건 무조건 빵이죠. 그죠? 빵 되는 거예요. ln 1도 빵. 그럼 밑에도 1 빼기니까 빵. 꼴이 됐네. 아, 요것도 답이 있겠다. 자, 미분 때려버려. 미분 때리면 어떻게 돼? 자, 리미트 x 0으로 보내고, 자, 위에는, 요거는 1 더하기 x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lnx 여기 했잖아요, lnx. lnx 미분 때리면 여기 있는 걸 뒤집어서 써주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뒤집어 써줬어요. 그 다음, exponential 요거는 때리게 되면 그대로 오고요. 요거 디퍼런트 때리면 3 나오니까 앞에 3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빼기 1인데 뒤에 숫자는 빵이니까 쓸 필요 없고. 자, 이 상태에서 0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1 더하기 0분의 1. 요 x에다 0 집어넣은 거야. 3하고 2의 빵. 자, 이건 1이죠. 2의 빵 1이니까 밑에는 3이 되죠. 자, 밑에는 3이 되고요. 위에 1분의 1은 1이 되죠. 1, 3분의 1. 요게 답이 되겠네. 그래서 요 놈의 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요거 가보자. 자, 0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로그하고요. 요 미수 a가 있네. 이거는. 자, 1 더하기 0이 들어오고요. 자, 여기 2의 빵승 빼기 1. 이렇게 딱 쓰고 보니까 위에는 로그 a의 1이 됐죠. 요거는 1 빼기 1이 되고. 자, 여기 뭐가 오든지 간에 여기 1만 오면은 무조건 빵이죠. 이거는. 그래서 무조건 빵. 로그 1의 형태는 무조건 빵이다. 그 밑에도 1 빼기 빵. 응. 응 꼴이네. 이거 답이 있네. 그러니까 요 놈도 역시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자, 미분 때려버립시다. 자, 위에 거 미분 때리면요. 로그는 일단 1 더하기 x분의 1로 뒤집고 여기 있는 거 뒤집어. 그 다음에 여기가 ln이 아니고 a가 있잖아. 그럼 곱하기 ln a분의 1. 요걸 곱해줘야 된다. 나누기. 요거. ex 미분 때리면 ex죠? 뒤에 숫자는 빵이니까 쓸 것도 없고. 근데 리미트 x는 빵으로 간다 돼 있었죠. 그러면 계속 계산해 보자. 그러면 1 더하기 빵분의 1 곱하기 ln a분의 1이고요. 요건 2의 빵승. 자, 2의 빵승 1이니까 쓸 것도 없고, 요건 1이죠. 쓸 것도 없고, 위에는 ln a분의 1. 그럼 요 답은 그냥, 그죠? ln a분의 1. 요렇게 하면 되겠죠. 요게 바로 답이 되겠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ln a는 로그, 여기 미수가 2가 있는 거야. 요걸 얘기한다. 2는 2.7이라는 숫자라 그랬지, 그지? 자연 로그.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한가 보자. 자, 6번. 제로 플러스인데 한번 넣어보자. ln 해갖고 여기다 사인, 그죠? 넣어보면 어떻게 돼? 아, 근데 이거는, 넣어갖고 빵분의 빵꼴 하지 말고, 자, x가 0에 가까워졌지. 그러면, 앞에서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ln 그대로 쓰고, 자, sin x는 모르고 간다 그래서, sin x는 그냥 x로 간다 그랬잖아. 그죠? 리미트 x가 0에 접근할 때. 그럼 요거는 그냥 x로 바꿔주면 되고, x. 나누기. 밑에도 ln x네, 그렇죠? 그 다음에 리미트 이제 x는 0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신경 쓸 거 없어. 아래 똑같으니까 캔슬하면 1 나와버리죠? 그럼 땡! 끝입니다. 바로 이게 답이 되겠죠? 요게 답입니다. 요거 로피탈 정리 써가지고, 또 미분해서 해도 되지만, 미분 안 하고 바로 갈 수 있는데 뭐하러 미분해, 그죠? 바로 갈 수 없는 경우, 쉽게 빨리 못한 경우, 로피탈 정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는 최악의 경우 써먹는 거지, 미리미리 로피탈 정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쳐다보고, 로피탈 정리 안 써도 되면 그냥 가는 거야. 자, 그 다음 요 문제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성립하도록. 자, 일단 0이니까 넣어보자, 위에. 그럼 ln. 0 더하기 b. 이렇게. 자, 밑에는 sin. 근데 a가 있어도 x에 0 넣는 순간 0 돼버리죠? 그럼 sin 0은 0이라 그랬죠? 0. 요거는 ln b야. 자. 근데 이놈이 2분의 1이라는 이 극한 값을 가졌단 말이야. 그렇게 되려면 이게 무슨 꼴이 돼야 돼? 이게 0분의 0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ln b는 0이 돼야 됩니다. 요놈 자체가 0이 돼야 돼. 그래야 0분의 0꼴이 되잖아. 그럼 b는 뭐야? 1이 되죠, 1. 요 1이네. 요 2, ln 1이 0이니까. 어떤 숫자든지요, 뭐, 로그 10이 됐든 간에 1이 오면 무조건 0이야. 어? 로그 뭐 5가 됐는데 1이 와도 이것도 0이고, 지금처럼 로그 2, 이게 이제 ln이죠. 1이 오면 무조건 0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b는 1이 됐다. 자, 그럼 1을 여기다 대입해 주자. 그럼 어떻게 돼? 문제가 limit x는 0으로 가고요. ln x 더하기 1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sin ax 이렇게 됐죠. 자, 계속하자. 자, 여기서 x가 0으로 가면은, 자, sin 봐봐. sin ax가 어떻게 되냐. 자, limit x가 0으로 가면. 그럼 x가 0으로 가면 ax도 아주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이것도 0으로 가는 거니까. 다 작은 숫자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어, sin만 탁 털어버리면 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 그냥 ax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ln의 x 더하기 이렇게. 물론 limit x는 이렇게 0 되고. 그러니까 sin 요거를 이렇게 바꿨어. 자, 그 다음에 여기 a분의 1은 그냥 놔두고 ln하고 x 더하기 1에서 요 1 of x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면 되지? limit x는 0으로 가고. 그죠? 여기 있던 x가 여기로 싹 들어간 거야. 알겠냐, 요거? 응? ax분의 1, 요건 무슨 뜻이냐면 a분의 1 곱하기 x분의 1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놈이 x분의 1이, 여기 있던 x분의 1이 여기로 로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지수로 올라가잖아. 자, 그러면 계속 계산해 보자. 자, equal 어떻게 돼? 이건 a분의 1은 그대로 쓰고요. ln도 그대로 쓰고, 요게 뭐가 되니? 요게, 요게. 응? 자, x가 0으로 가니까, 이거 1 더하기 0. 그죠? 요 꼴이죠, 그죠? 응? limit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에 x분의 1, 이거는 2가 된다. 저 위에서 했잖아. 바로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요놈 몽땅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2. 그러면 a분의 1이고, ln이는 1이죠? 1이니까 쓸 것도 없어. 안 써도 돼. 자, 이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게 뭐라고, 지금? 이게? 여기 있잖아. 2분의 1이라고 돼 있죠. 2분의 1. 2분의 1. 그럼 따라서 A는 2네. A2. 그지? 그럼 아까 B는 아까 이거 뭐 나왔어요? 1 나왔죠? 1 나왔네.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A는 2, B는 1.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로피탈 정리 쓰는 거를 잘 봐두고, 로피탈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이것처럼 미리 이렇게 미리 기리하기보다 이거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미도 뭐 안 해도 많죠. 모르네 외워버려 지금. 이렇게 미분들, 이런 미분들을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갖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도함수 구하는 방법을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